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과 진급의 결과는 그저 두 갈래 길중 하나인 것이지 성공과 실패의 길중 어느 하나인 것은 아니다. 삶에는 서로 다른 이미 미지의 두 길이 있을 뿐, 그 길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는 알수 없다. 삶의 결정을 신뢰할 뿐. 그 다음도 비슷한 얘기예요. 입사 시험에 낙방했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한다. 하나는 그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단순한 하나의 길일 뿐이다. 나는 성공했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그때가 좋았어.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는 두 갈림길이 나왔을 때 내가 추구하는 선택의 길이 있어요. 난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된다. 내 아들, 내 딸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정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그 결정이 진짜 100% 진리이냐, 정말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지의 무언가입니다.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알수 있다라고 해서 판단을 내리겠지만 그 판단을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나는 내가 알아. 넌 이렇게 해야 돼. 아들에게 딸에게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이런 길을 가야 돼. 너 성격엔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진실은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둘 중에 한 가지를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좋거나 나쁘다는 둘 중에 하나로 딱 견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실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다양한 이 복잡다단한 세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양갈래길의 견해들 가운데 꼭 어떤 한 갈래의 견해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가? 꼭 취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문제, 뭐 종교가 뭐 이러냐 저러냐의 문제,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어떤 정책에 대해서 너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연예인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문제, 이게 좋은지 나쁜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내가 반드시 견지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겠구나 하고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지 반드시 어떤 견해를 취해서 견해를 결정하고 그럴 필요가 굳이 없다. 내 인생에서는 더욱더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는 끝끝내 자식이 A라는 대학에 가면 성공 혹은 실패라는 프레임을 씌워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 그래도 잘했어, 못했어. 이런 걸 씌워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죠. 아까 쓴 것처럼 자식이 어떤 회사 시험을 봤다. 근데 거기서 떨어졌다. 그건 우리는 낙방, 이렇게 낙인을 찍지만 그건 낙방이 아니라 이 세상에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수억, 수천, 수조 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개의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 말은 0.00001%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나머지 99 중 99999% 이상의 가능성이 새롭게 열렸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한 가지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을 굳이 낙방, 실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죠. 사실은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했을 때 그거는 성공이나 실패라고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으면 그저 그럴 뿐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저 길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서 언제나 성공만을 경험하거나 승승장구만을 하면 삶을 균형 있게 배우지 못합니다. 이것과 저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에서 골고루 경험했을 때, 중도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삶의 어떤 지혜를 수확할 수 있게 되죠. 아이들이 성장할 때 반드시 항상 좋은 선생님만 만나고 좋은 친구들만 만나서 좋은 어떤 주변 환경 속에서만 공부해야 한다. 그건 내 생각이 그걸 원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진짜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인지 알수 없습니다. 안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서 두 경험을 같이 해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도 만나보고 또 좀 안 좋은 선생님도 만나보고 나를 좋아하는 선생님도 만나고 나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선생님도 만나고 그런 약근단의 다양한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수확하게 되죠. 너무 몸에 안 좋은 것은 죽어도 안 먹이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친환경적인 것만 주고 조금이라도 뭐 탄산음료니 뭐 과자니 이런 거는 절대 안 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것만 갖다가 먹이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좀 편견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나 뵀던 분은 너무너무 그냥 철저하게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절대 안 먹입니다. 그 설탕 덩어리라서 먹으면은 거의 독국물을 먹는 것처럼 당신 머릿속에는 생각을 해서 절대 안 먹이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먹이는데 그냥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면서 그냥 즐겁게 사는 죄송합니다. 아이에 비해서 이 아이가 항상 좋은 것만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까탈스럽고 성격적으로 되게 좀 모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나는 좋은 것만 했는데 왜 더 모나지? 좋은 거를 고집했기 때문에, 좋은 거를 실체화시켰기 때문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본래 없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선악이 본래 정해진 게 없고. 근데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망상인 줄 모르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선택했을 때 이건 옳다. 옳고 그름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본래 근원에서 봤을 때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린 게 어디 있겠어요. 게임을 하면 절대 안 좋다? 절대는 아닙니다. 게임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게임하면 눈이 나빠진다? 눈이 나빠진 사람도 있고 안 나빠진 사람도 있어요. 컴퓨터 오래 들여다봐도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담배 막 죽도록 피워도 폐가 깨끗한 어른 할아버지도 계세요. 근데 조금만 피워도 금방 안 좋아지는 분도 계시죠. 알 수 없는 신비거든요, 이 세상은.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그것을 이 세상에 일반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딱딱딱딱 떨어지고 정해진 그런 틀대로 짜여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불교에서의 유일한 하나의 병, 분별심이 바로 병이라고 합니다. 이 단순한 것이 가장 사실은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게 우리는 좀 이해가 이거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불교 공부를 하시려면 여기서 이해가 안 돼버리면 다른 것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은 없다. 이거는 이해가 용납이 되시나요? 허용이 되시나요? 절대적으로 옳은 거 그런 거 없다. 절대로 틀린 거 그런 거 없다. 내가 이렇게 볼 뿐이고 내가 저렇게 볼 뿐이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나중에 틀린 게 될 일들도 엄청 많습니다. 또 아주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옳은 것들도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도 우리 삶에서 또 뭐랄까 이렇게 실체화시키고 결정론적으로 이것은 절대 옳고 저것은 절대 틀렸다. 이것은 옳은 것이고 저건 틀린 거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유자재로 해도 좋죠. 그런 생각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분별은 하되 그 분별을 과도하게 실체화시키지 않고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막 너무 답답해하는 분들 뵀어요. 본인은 철저하게 살아왔다. 나는 항상 옳은 걸만, 옳은 길만 걸어왔고 틀린 길은 가지 않았고 자식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가르쳐왔다. 근데 내 자식이 어떻게 이런 놈이 태어난지 모르겠다. 그게 바로 문제더라고요. 나는 반드시 옳은 길만 걸어가는 거. 반드시 옳은 길만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옳은 길만 걸어가야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의 옳은 길을 집착했을 뿐입니다. 자식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자식은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공부만 안 하고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틀렸느냐?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설탕 덩어리죠. 설탕 덩어리 몸에 안 좋죠, 당연히. 그러나 그걸 먹으면 무조건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 뭐 친환경 관련된 걸 공부할 때 보니까 소금이 안 좋다고 막 그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소금은 안 좋은 게 아니다. 또 어떤 논에서는 소금은 좋다. 소금 많이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가공된 소금, 가공된 소금은 몸에 아주 안 좋지만 자연 그대로의 소금들은 많이 먹으면 저절로 물을 찾게 되고 저절로 중화를 시켜주게 되고 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소금은 뭐 좋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들의 나름대로 어떤 견해고 그게 더 어느 정도의 옳고 그름의 어떤 깊이 같은 것들은 있겠지만 아무리 옳은 것도 그걸 과도하게 옳다라고 고집하게 되면 거기에 고집해서 사로잡히는 순간 나는 바로 틀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삶의 진실은 내가 옳다 그러다 판단 내릴 수는 있지만 그걸 과도하게 믿지 않고 어떤 자세를 유지하느냐? 모를 뿐이라는 유보적인 자세. 이게 가장 지루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제일 싫어하는 거죠. 세상에선 싫어하잖아요. 너 이거 기문 끼고 아니면 아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진실이 모를 뿐이에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삶의 결론을 내리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제가 한 그 설법들을 가끔씩 들어보는데요. 되게 이거 그냥 삭제해버리고 싶은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마음 같았으면 다 내려버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수확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편들을 얘기할 때는 모든 방편은 전부 다 실제일 수 없음, 진실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 A라는 병이 걸린 사람에게 약을 줄 때는 환상의 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환상의 약을 주어야 돼요. 근데 환상의 병이 걸린 사람에게 환상의 약을 주면서 이거 환상의 약이야, 가짜 약이야 이렇게 하면서 주면 약효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위약 효과가 없습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없어져요. 그럼 이게 진짜 약인 것처럼 이건 진짜 복용하면 낫는다 하고 줘야지 그게 이걸 먹고 그 사람이 그 병에 낫습니다. 어차피 환상의 병이기 때문에 환상의 약으로밖에 치료할 수 없어서 환상의 약을, 환상의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하는 모든 설법은 부처님께서 마치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법을 설하셨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는 모든 얘기에 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 있는 그대로의 진짜? 이거는 절대 진리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방편일 뿐이죠. 말로 표현된 모든 것은 전부 다 방편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은 제1의제가 될 수 없다, 세속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즉 제1의제는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제1의제라는데 제1의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언어로 얘기할 수 없어요. 언어로 표현됨과 동시에 전부 다 세속제, 세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전달해주기 위한 세속적인 진리, 경전 이런 게 다 세속제예요.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은 사실은 법을 설하는 자세가요,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주 안 좋은 자세입니다. 혹은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약을 주기 위해서 확정적으로 말한다면 그걸 스스로 언젠간 다시 깨뜨려야 돼요. 세우고는 깨야 됩니다. 이게 불교의 가장 기본이에요. 먼저 방편에 약을 주고 그 약의 효과를 본 사람에게는 그 방편을 빼앗아야 됩니다. 빼앗아야만 비로소 진짜를 그 사람에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면 반드시 뗏목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 그것과 그 얘기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을 땐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제가 하는 말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말은 병이 있는 사람에게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입니다. 방편. 환상의 약, 병을 깨기 위한 환상의 약일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라고 해서 믿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경전들을 보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불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이나 불교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불교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교는 이 경전에서는 이랬다 그랬다가 저 경전에서는 또 저렇다 그럽니다. 중간 사상에서는 전부 다 공해 이랬다가 유식 사상에서는 식이라는 게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에 걸려있는 사람에게는 무라고 얘기하고 무에 걸려있는 사람에게는 유라고 얘기합니다. 참나 자성 본래 면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 확실하게 얘기하건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성 광명이 있다. 빛나고 있다.
불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 본래 면목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전부 다 약일 뿐이에요. 불성이 있다 하는 것도 약입니다. 불성이 없다 하는 것도 약입니다. 특정한 불성이 됐든 자성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무언가가 있거나 없거나 어떤 하나를 취할 수가 없어요. 윤회가 있다 하는 것도 약이고 윤회가 없다 하는 것도 약입니다. 그럼 불교는 윤회가 있는 게 불교의 관점입니까? 불교가 없다는 게 불교의 관점입니까? 그런 관점이 없어요. 그래서 윤회는 연기법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왔다가 갈 뿐이지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쓴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연기법이라 그래요. 법. 연기법이라는 뭔가를 줄 수가 없잖아요. 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한 것이 연기법이에요. 그런데 연기에다가는 뒤에 윤회법이라고 안 하고 윤회설이라고 붙이죠. 즉 윤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어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에서는 윤회도 있죠, 당연히. 그죠? 어제가 있으면 윤회도 있죠. 내일이 있으면 윤회도 있죠. 다음 생이 있죠. 근데 어제가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윤회도 없죠.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에요. 언제나 지금 이 자리, 과거나 미래는 다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윤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제를 살아왔잖아요. 어제 내가 이런 일을 했, 어제 내가 그 사람을 한 대 때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한 대 맞았는데요. 그런 어떤 작용의 연기에서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죠. 윤회도 있고. 그래서 윤회가 없다라고, 불교는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야라고 하면 어긋납니다. 많은 일들이. 인과응보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이. 근데 그래서 윤회론에서는 그러죠. 어떤 존재의 연기가 아니다. 존재의 윤회가 아니다. 내가 전생에 뭐였는데, 뭐 소였는데 이번 생에 사람이 됐다거나 전생에 아프리카 여자였는데 이번 생에 한국에 남자였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존재가 전생에는 아프리카에서 여자 연기를 했다가 이번엔 남자로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여인과 이번 생에 나를 연결해 줄 만한 무언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는 있되 작자는 없다? 업보는 있되 작자는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업과 보는 있는데 작자, 짓는 자, 받는 자는 없다. 즉 전생에 나와 이번 생에 나 이게 연결된 무언가는 있다. 즉 저 촛불이 처음에 켜질 때와 나중에 쪼만해졌을 때 그 불 두 개의 불 사이에는 연결된 무언가는 있는데 처음에 불과 한 시간 뒤에 타고 있는 불이 같은 불입니까? 지금 바닷가에 지금 강에 흐르는 이 물과 10년 후 흐르는 물이 겉으로 봤을 땐 같은 물 같은데 같은 납동강 같은데 그게 같은 물이냐? 같은 물을 두 번 우리 만질 수 없잖아요. 흘러가 끊임없이 흘러가니까. 근데 연결되는 무언가는 있어요. 같이 납동강이라고 할 만한 연결된 연결성은 있는데 10년 전에 이것이 지금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즉 이 개념은 뭐냐면 나라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여기면 내가 윤회하잖아요. 윤회하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불교는 무화잖아요. 무화. 나라는 실체라고 할 만한 뭔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의 분별심의 세계에서는 과거도 있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어요. 분별심의 생각의 세계 속에서, 망상의 세계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그 윤회적인 관념, 인도 사람들이 부처님 당시에 믿던 윤회의 관념은 상당히 좀 원시적인 윤회의 관념, 되게 좀 수준, 뭐랄까, 좀 낮은 수준의, 좀 유치한 수준의 윤회론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윤회론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믿어 왔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불교에서도 방편으로 그것을 이렇게 뭐 설명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윤회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깨달은 사람에게는 윤회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중생들에게는 윤회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뭐냐? 있는 게 맞느냐 없는 게 맞느냐? 있다라고 해도 안 되고 없다라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떤 한 가지 견해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뭐랄까 단정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단정적이고 실체론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진리다 이것만이 뭐 절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를 뿐으로 나아가는 공부이지, 아르마리가 분별심, 이 세상 모든 공부는 분별심이 하는 공부거든요. 머리가 하는 공부거든요. 알아야 되는 공부이고, 또 여기에서 저기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공부이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 그냥 이 자리를 확인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가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미 그거니까, 이미 부처니까. 그래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 종교가 아니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언제나 100%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둘로 나누는 분별 망상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망상의 세계를 스스로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그 허망한 망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우리 인간의 눈이 보는 이 세상과 뭐 곤충들, 자외선만 보는 곤충들이 보는 세상과 적외선을 보는 이들이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르게 생겼다 그러죠.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로 찍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또 천상세계 신들이 보는 파장의 세계 뭐 다를 수 있겠죠. 이를테면 또 이 같은 인간계를 살아도 막 화가 잔뜩 쌓여있거나 욕심이 잔뜩 있는 사람이 보는 세계는 지금 눈앞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내가 성공하는 것만 눈앞에 보이느라고 포독스러운 어떤 그 욕망,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아름다움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어떤 견해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보는 것일 뿐이지, 자기가 보는 것으로 자기 세상이 만들어질 뿐이지, 그러한 무언가가 고정된 실체적으로 정해진 무언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 내가 옳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고 있어, 그런 우월감에 빠져나갈 것도 없고 남들보다 열등감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일 없는, 모를 뿐 하는 이 겸손한 자리, 이 하심하는 자리, 그것이 진실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이 모를 뿐이라는 이 그냥 뭐랄까 미지에 확정되지 않은 혼돈의 이 세계, 이것이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겁니다. 뭔가 정해진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정해진 것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라는 사실,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을 그대로 빌어 쓰지만, 아는 것을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알아도 좋단 말이죠. 그러나 아는 바 없이 알아야 된다. 아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아는 걸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근원에서는 유보적인 자세, 나는 모른다 하는 자세, 그 자세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랬을 때 문제는, 그랬을 때 내가 모른다라고 해야, 모른다라는 마음은 뭐냐면 모르는 걸 향해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안다 하면 아는 거는 두 번 다시 안 보죠. 아는 거는, 그 아는 건 내 아니까 열심히 안 해요. 야, 여기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좋은 경치가 있다 그러면 나 그거 가봤어, 나 그거 알아, 그럼 안 갑니다. 근데 모르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뭐 가봐야지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접촉할 수 없습니다. 버려요. 내 삶에서 경험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보적인 자세를 취해서 모를 뿐 하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채택해서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열려 있으면 전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에서 우리의 습관은 매 순간 뭐 3.99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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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막 엄청 길게 영영이 나가요. 그만큼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즉 막 수조 이상 되는 가능성이 내 앞에 매 순간 등장하는데, 우리의 뇌는 습관적으로 맨날 선택하던 가능성 두 손을 가지만 항상 그것만 잡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닫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매 순간 전혀 새로운 가능성이 내 앞에 항상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버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게 없어, 새로운 게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패턴이 맨날 같은 거를 늘 선택하는 거죠. 맨날 가는 데만 가고, 만난 사람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흡수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마음에 열지 않고 내가 닫아놓은 다음에 습관적으로 내가 열고 싶은 거에만 마음을 여는 거죠. 열고 싶은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제한되어서
인생이 되게 심심하고 발전도 없고 늘 거기서 거기인 그런 인생이 내 인생에 등장하는 거죠. 그건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죠. 사실은 이 세상에 매 순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마음을 열고 좀 유보적인 자세, 내가 안다라는 어떤 아상, 아집을 가지고 고집하지 않고 모른다, 모를 뿐이다,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았을 때 무한한 가능성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야지 이제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가 쉬워지죠. 왜냐하면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분별심, 분별심을 쥐고 있고 그걸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진짜 세상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모를 뿐하고 미지의 모든 걸 탁 내맡길 줄 알아야, 아, 내가 무조건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이래야 내가 한 번도 접촉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내가 분별 망상의 세계에 사로잡히느라고 한 번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이 진정한 세계, 진정한 삶,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 세상으로 완전히 열려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판단하면 저절로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중에 내 머릿속에 기존의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얘기하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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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머릿속에 팍 쥐면서, 야, 맞는 얘기하네 이러고 막 신나해요. 그러다가 내 생각과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저건 아닌데, 저 사람 좀 틀렸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취사간택을 합니다. 모르면 일단, 아, 내가 저 얘기는 이해 못하겠다, 저건 아직 내 인정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직 근데 저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하고, 모른다 하고 유보해 놓으면 그 다음 또 이야기를 들을 때, 아, 그게 이 얘기였구나, 그때 내가 죽어도 깨어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아, 이 얘기였구나 하고 확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전혀 못 보고 있다가 마음을 열어야지만 내가 어디 갇혀 있는지, 어디 집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근데 내가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안목이 안 생깁니다. 왜? 내가 갇혀 있는 거를 내가 볼 수 없어요. 절대 못 봅니다. 근데 열려야 봅니다. 마음을 열고 있어야 있는 그대로가 보이기 시작한다.